네, 슈퍼급 신인. 네, 슈퍼급 신인 슈퍼주니어가요, 앨범 자켓 촬영을 위해서 멋진 모습으로 오랜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슈퍼주니어는 그 각자 개인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멤버 전부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힘들죠.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 자켓 현장에서는요, 그 소년의 이미지를 벗고 정말 남성스러움이 마구마구 풍겨나오는 그런 매력을 발산하셨다고 합니다. 그 매력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슈퍼주니어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지난 25일 인터넷에 공개한 슈퍼주니어 싱글 앨범 You.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요, 슈퍼주니어가 진짜 남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렇게 멋진데, 아니 변신까지 하셨다니까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후끈후끈 열기가 넘치는 앨범 자켓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거친 남자 슈퍼주니어, 그들이 모인 곳은 다름 아닌 태도, 헤어스타일부터 의상까지, 와우, 정말 멋있는데요. 정말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에서 터프한 남자 이미지로 완전히 변신한 슈퍼주니어. 정말 남성스러움이 마구마구 풍겨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좀 남자다운 모습, 남성애를 불신 풍기는 그런, 우리한테 이런 면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강인 씨와 은혁 씨네 헤어를 많이 바꿨는데, 평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강인이었습니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남성미가 물씬 풍겨나오는 슈퍼주니어. 아니 이건 웬 철조망인가 하실 텐데요. 자자자 기다려보시라. 거친 남성의 결정체. 와, 멋지죠? 터프하네요. 멋진 남자, 강한 남자, 품 한번 그럴싸한 슈퍼주니어.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도 숨겨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너 어떻게 해? 힐리려나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이러고 진짜 힘든데. 외국에요? 자, 기억나십니까? 등골이 오싹, 간담이 서늘, 영화 외국의 담에 바로 그 복도. 영화 생각이 나서인지 진짜 남자로 변신한 슈퍼주니어도 완전히 긴장 모드인데요. 산뜻했죠. 남량 특집이잖아요. 남량 특집? 자, 이번에는요, 밴드 분위기로 자리 잡은 슈퍼주니어. 보기에는 대강 그냥 서 있는 것 같지만요, 나름대로 맡은 역할이 있다는데요. 보컬. 네, 시원 씨. 멋있죠. 기타를 베이스처럼 지금 치고 있는.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3조 태형 밴드입니다, 저희. 보컬, 베이스, 기타까지 정말 밴드의 구색을 나름대로 갖춘 슈퍼주니어인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얼핏 12인조 남성 밴드 슈퍼주니어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3인조. 13인조. 슈퍼주니어가 13인조라고요? 아, 알고 보니 이번 싱글 앨범에서요, 새로운 멤버가 합류됐다고 하는데요. 가창력과 연기력을 고루 갖춘 멤버 규현. 여기에서 설마 이분마저도 진짜 남자로 변신했을까 의문이 가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신동 씨입니다. 저 눈빛 귀여운데?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역시. 신동. 야, 이런 모습 처음이에요. 눈빛이 강렬하네요. 해라는 미소. 하나, 둘, 셋.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인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저 강렬한 눈빛, 거친 카리스마, 정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슈퍼주니어. 아, 각자 한경 씨죠. 가장 자신 있는 포즈로. 배옥 씨, 강인 씨. 네. 아, 이제 배옥 씨. 네. 고로 정말 남자의 변신은 무죄인가요? 해가 지긴 했지만 그 노을이 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건가요? 그들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꼭 있는 팬들. 저희가 자켓 촬영을 굉장히 비밀리에하고 있는 건데, 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또 저희의 그런 기운을 느끼고. 이게 그냥 보면 좀 공장 분위기 같은데요. 슈퍼주니어, 이게 정말 화보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슈퍼주니어에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들을 많이 보여드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국내 활동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중국, 일본, 아시아 전역을 통해서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첫 싱글 앨범 작게 차는 현장에서 슈퍼주니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소년에서 남자로 강렬한 카리스마. 오호. 12인조가 아닌 13인조로 13인 13색 다양한 매력을 한껏 보여준 슈퍼주니어. 정말 멋진 활동 기대가 됩니다.